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우과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성우 문선이라고 합니다. 전체적인 실력 80% 그리고 태도에 대한 부분 20% 점수를 매기기로 우리 교수님들과 합의를 했는데 사실 태도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체크하기가 쉽진 않죠.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,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마무리 뭐 인사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태도 점수를 매겼고요. 역시나 실력은 뭐 그 열정과 몰입도들은 뭐 다들 너무들 잘 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캐릭터에 대한 집중도, 그 변화, 그리고 진정성 이런 걸 가지고 체크했습니다. 학생들이 나날이 잘 하는 것 같아요. 점점점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런 페스티벌에 자꾸 도전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높이 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열의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집중하면서 뭔가 해내고 싶어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에 늘 감명받고 있습니다. 성우를 꿈꾸는 우리 여러분들, 성우는 목소리로 어떤 캐릭터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책을 많이 보고 좀 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보다 풍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애니메이션 보면서 캐릭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음을 왜 갖는가 그리고 그런 말들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려면 책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.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입니다.